야대맘기입니다. 오늘도 다크스 던전 147주차. 요즘 계속 짧은데만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상쾌하군요. 보시는 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시원시원하게 빨리 끝나고 좋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이 보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아이템이 도대체 몇 종류가 있는 거야? 요번에는 그래도 좀 테마를 맞춰서 얘가 표식을 찍어주면 요 표식 찍힘 플러스 25%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35%니까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40% 해가지고 65%. 차라리 요 전설의 팔찌가 더 낫지. 그냥 깡으로 20%잖아. 다른 디버프가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에 뭐 회피를 깎으면서까지 딜을 넣겠다는 강력한 의지. 피해 25% 넣어놨고요. 야수의 반지를 가져오면 안 되지. 잘못 가져왔고요. 이거라도, 야수가 아니죠. 석젠데 왜 깜빡했고요. 그리고 광대 세트 아이템. 정말 의미 없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기술 66%. 그거만 믿고 갑니다. 본인 스트레스 플러스 25%라는 심각한 장애 디버프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사실은 요거 들고 25% 선조의 두루마리. 그리고 저 광대. 북 있잖아요. 유일하게 쓰는 빛의 탬버린 희귀 아이템 이거 20% 이게 낫죠. 하지만 세트 아이템 플러스 66%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12개를 가져가야 돼. 배불리 먹고 나서 배가 고파지더라고. 저번에 그 생각을 못했어. 요번에는 그래도 신경 좀 써서 갑니다. 두 개씩. 아, 신경 많이 썼다. 저번에 들어갔어. 계열받았기 때문에. 막 굶고, 막. 피 흘리고. 너무 추했죠. 저번보다 두 배로 신경 썼어요. 여기 있네요. 딱 좋네. 키는 안 가져왔고. 밥이 두개더 생겼네. 비가 오나? 아니, 뭔 소리 하는겨. 내가 무조건 선빵인 거죠. 기습이니까 아름다웠다. 아! 1 남았네가 아니라 딱 죽었네. 아름다웠다. 왜 그래? 멘트 잘 쳤는데. 스트레스 해소 한번 기가 막히게 해볼까요? 플러스 66%짜리로. 대가리를 쪼개야겠죠. 방어력이 있는 애가 아닌데. 왠지 손해본 느낌?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뭔진 몰라도 보여주는 음식이? 16? 66% 올렸는데?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다시 한번 이쁘게 해봐. 뭐 얘가 디버프 같은 거 있나? 음악 잘 안, 싫어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건 아닌데. 아, 왜 이래 너.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죠? 아, 일렬에 있는 건또 표식을 못 찍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 디버프 아이템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20%죠. 스킬 자체 디버프 플러스 하면은 상당히 호구처럼 보이네. 지금 보조 일러 하나만 데리고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
정신 살짝 차려야 되고요, 사실은. 아니, 얘 왜 이렇게 못 맞춰? 회피가 47이나 되긴 해. 그래도 눈치 안 보이냐? 얘는 그래도 맞추는데. 얘가 킬러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혼자 팀 파티 전체 힐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슨 딜러 같이 하고 왔어. 야 진짜 약하다. 20% 깎이니까 딜이 빵딜인데 그냥 우연히 하단에 걸린 거겠죠. 원래 기복이 심하니까. 되게 심하네요. 도굴꾼 올려치기를 하려고 일부러 방패 파괴자를 지금 음해한 게 아닌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제가 도굴꾼 매니아라는 거 아시죠? 이건 나도 모르게 디버프를 많이 매겨가지고 왠지 도굴꾼이 더 돋보이게 만드는 본능이 무섭구만. 내가 OP 캐릭터를 뭐 싫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왠지 OP 캐릭터의 약한 모습을 보고 싶달까? 원래 언더독을 응원하기 마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얘 아이템 디버프가 생각보다 좀 치명타네. 이거 총으로 쏘는 게 낫겠지? 아니면 한번 찍어줄까? 찍으면은 얘 디버프 없어지고 버프로 바뀌는데? 그래? 멋있는 거 해봐, 보여줘. 근데 체력이 너무 떨어졌는데. 아 기절은 오바지. 야 진짜 보여줘야 된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급해서 대단원까지 써버렸고요. 아니 치명타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얘가 힐로 왔으면 한 8 정도 힐이 되는데 힐러 세팅을 하고 왔으면 진짜 보여줘야 된다. 24%밖에 10에서 20? 약한데? 아니 표식도 찍어줬는데 이거 적용 안 되는 버그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또 피가 나냐고 진짜. 얘 속도도 빨라가지고 지가 선턴 잡을 텐데 씨. 아까 치명타 때리지. 갈 땐 가더라도 노래 한 곡 정도는 괜찮잖아. 이게 눈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선턴을 잡는 건가? 그냥 우연인가? 쏘읍시다. 너무 무섭고. 근데 안 보이는 눈도 때리던데 얘네? 어떻게 때리는 거지? 아니 미쳤네. 아니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아 너무 약해. 힐러가 먼저 선턴을 잡네요 항상. 아니 도움이 안 되네. 죽어라 그냥. 게열받네. 후루에 농담해봐. 안 죽는 게 농담일 수 있죠. 진홍곡 한번 불러주시고. 봐, 얘가 훨씬 세. 템 세팅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방패 파괴자보다 도굴꾼이 혼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좀 그래도 활약했구만.
도질 뻔했고요. 여기 빈 곳이죠? 자자. 세상에나. 어이가 없네. 네, 이게 템 세팅을 잘못했어요. 캐릭터 세팅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독 기술이 아니라 방어 관통 해주시고요. 병 걸린 놈 삐삐 쪄주. 이게 치료가 되든가 담배값으로 한번 해볼까요? 안 되네. 스트레스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호랑이의 눈을, 아, 편에 들어가고요. 편에 해줘야지. 아, 편하다. 아유. 이럴 때 또 오는구만. 아주 잘 섞어놨네. 뭐 좀 아는 놈이구만. 내가 선턴 잡으면 크리 빵빵 터질 텐데. 어두워서. 근데 여기도 혈광 이거 말고도 암흑 판정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둡고 얘네 치명타도 터뜨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진짜 약하다. 실화인가? 이것도 죽입시다. 아 체력 감당이 안되는데? 이거 힐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얘는 센데. 덱을 이따구로 짜죠. 힐러가 부족한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힐 세팅을 해줘야지. 이게 8, 그 다음에는 10 이런 식으로 힐이 되면은 괜찮. 아니 이게 지금 장난하시냐고요. 한 방에 그러면은 힐이 두 턴이면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할만한데 이게 뭐 4, 6 이렇게 올라가니까 답이 없네. 또 진원곡이야? 그 힐을 했는데 힐을 한 티가 안 나는데요? 밥이나 많이 가졌었으면. 아니 죽었어 미친. 죽을 때가 되긴 했어. 치명타 맞고 한 방에 저렇게 죽으면은 뭐 파르비가 와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저거는. 치명타 맞고 출혈돼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억울하지만 그런 게임이니까. 아, 또 골고는 또 키워야 되네. 뭐 금방 키우는 거 아시죠? 한 주면은 바로 레벨 5까지 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물론 실패하면 돼진다는 문제가 있긴 하긴 한데 지금 도굴꾼이랑 댕댕이가 없어요. 키워야 돼. 어이가 없네요. 보스를 못 만나보고 돼진다고. 지적 갤트 치키 한 방에 그냥 출혈로 간다고? 아니 출혈 왜 이렇게 잘 걸려? 너 출혈 몇 프로니? 100% 걸리는데요 거의? 에휴 개 같은 거 진짜. 집에 가라 이 새끼들아. 한심한 놈들. 한심합니다. 누가 내가 누가 안심하겠어요. 시킨 놈이 누군데. 야 강인함 생겼네. 좋겠다 야.
음악적, 아주 노래 전문가구만. 매독. 동굴에서 뭐, 누구랑 뭔 짓을 했길래 매독에 걸렸죠? 어쨌든, 이렇게 짧은 맵도 조질 수가 있다. 흐릿한 경계선. 제가 레벨 1짜리를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레벨 6짜리가 둘이나 나왔어. 근데, 상당히 멍청해 보이죠? 얘가 훨씬 낫네. 꿀꾼의 변태. 마음에 쏙 드네. 아니, 뭐, 뭔 소리 하는 게. 하나 살려봅시다. 그래서 아무도 안 죽이고 계속 버티잖아요? 이벤트로 다 살릴 수도 있어. 문제는 내가 죽인 놈이 숫자가 어마무시하다는 거. 끝이 없죠? 애슐리는 참 살려오고 싶은데, 까마귀 눈 때문에. 얘 되게 어이없이 죽었어요. 죽은 자들을 뭐 누구 하나 죽으면 좀 레벨 높은 애들이 나와요. 이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많이 죽이란 얘기죠.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직업별로 정렬했는데 왜, 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구나. 직업 좀 분류를 해봅시다. 댕댕이를 모셔와야 되는. 아, 뭐 얘는 둘이면 충분하고, 방금 레벨 6짜리 살려왔으면 얘 해고했으면 되는데, 방패 파괴자가 올랐죠.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어. 팔이 강한 놈한테 굽을 수밖에 없어. 다두 개씩,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뭐 거의 할당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 이게 노상 강도가 부족하네. Persistent. 킬러는 다다 익선이긴 한데 일부러 좀안 써요. 약간 노잼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는 똑같은 놈이니까 하나씩 있는 거고, 얘도 할당제로 들어온 거죠. 옛날에 초보 시절 때 되게 좋아했는데 한번 깰까 말까 할 때. 얘가 좀 너프를 먹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요 전투 강화지가 무한이었거든요. 보스전에서 지렸는데 너프를 먹은 것도 있고, 왠지 또 턴을 오래 중독을 시키다 보니까 약간 노잼이 돼가지고 결국 소수민족이 돼서 할당제까지 받게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내리막이 있었네요. 댕댕이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뜰은 좀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딴데 갔다가 그렇게 돌아보도록 하죠. 어쨌든 즐거웠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